대해서는 어떻게 태민이가 잘 지내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친구들 나옵니다. 박수로 받아주세요. 자, 저 가운데 분은 저희 작가입니다. 친구 아니에요. 저분은 작가입니다. 자,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동초등학교 2학년 3반 장은서입니다. 아, 은서구나. 아, 잘하네, 은서.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문준서이고 2학년 3반 대동초등학교예요. 예. 우리 은서, 태민이 여자친구예요? 고정이 들어가는 거. 태민이랑 친해요? 네. 어, 얼마나 친해요? 유치원 때부터 지금까지 같은 반이었어요. 오~ 그럼 친하네 진짜. 태민이가 친구들이랑 잘 놀아요? 놀기는 노는데 가끔씩 못 놀 때도 있어요. 할머니랑 같이 또 이것저것 주러 다니고 뭐 이러지 않고 시간이 많이 남는다면 뭐 하면서 같이 놀고 싶어요, 은서는? 그 술래잡기랑 그런 것도 많이 하고 싶어요. 저기 태민아, 네? 친구들이 술래잡기도 하고 좀 많이 놀고 싶다는데 폐유지 안 죽고 같이 술래잡기하고 놀면 안 돼요? 아... 나중에... 나중에? 건물 사고? 네, 건물 사고요. 건물 사고면 네. 술래잡기는 그때쯤? 아, 내 건물에서? 내 건물에서? 건물 건물 많을 거다. 은서는 지금 혹시 본인이 모아둔 돈이 있어요? 적은 돈이 있어요. 그거 모아서 어디에 쓸 거예요? 집 사는데. 집 사는데? 집 사는데요. 집 사는데? 야, 그딱돈내 집을, 아유. 집 사는데? 야그딱돈내 집을, 아유. 자, 집에 집착하네. 준서도 돈 모은 거 있어요? 네. 어? 얼마, 저... 얼마 모았어요? 한 5만 원 정도. 어우 많이 모은 거예요. 태국에 비면 택도 없대요. 쟤는 300인데. 5만 6천 300. 5만 6천 300원. 쟤는 그냥 300이고 자기는 5만 6천 300이에요. 준수야 너 5만 6천 300원 갖고 뭐 할 거야? 혈액컵이 스타월라이트 살 거예요. 아, 장난감 사는 거. 그게 정답이지. 맞아. 예. 그러면은 준서는 나중에 집은 안 살 거예요? 안 먹고 살아야 할 거예요. 아, 그렇지, 그게 맞는 거야. 그래, 은서는 커서 뭐가 되고 싶어요? 조련사요. 조련사. 왜요? 왜 조련사가 되고 싶어요? 동물들을 좋아해서. 어, 동물을 좋아해서. 동물을 좋아해서. 동물농장 아저씨야. 야, 이것보다 그러면 우리 은서는 꿈이 뭐예요? 경찰관이요. 경찰관. 왜 경찰관이 꿈이에요? 용감. 와, 멋있다. 멋있다. 우리 태민이 꿈이 뭐라고 한번 물어볼까요? 꿈이 뭐예요? 과학자야. 과학자? 오, 과학자. 과학자, 건물 있는 과학자. 와, 타임머신 만들게요. 왜요? 과학으로 가서 100점 맞으려고. 시험지를 봐서. 시험지를 봐서. 답안지를 미리 보고? 네. 그럼 과학자가 되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좀 약간 모자른 영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학원 다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중에요.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우리 정서에는 엄마 아빠가 막 뭐 돈 때문에 힘들고 이러면 애들이 이렇게 들으면 방에 들어가 있어! 어, 너는 몰라도 돼! 맞아요. 항상 그런데 사실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는 어렸을 때부터 진짜 힘든 거는 아이들도 어느 정도는 알 필요가 맞아요. 있다고 해요. 근데 지금 태민이 같은 경우는 예. 그 선을 넘어서서 예. 너무 좀, 지금 예. 돈에 과해요. 집착을 하니까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죠. 어머니가 보실 때는 우리 태민이 아들이 가장 행복을 느낄 때가 언제인 것 같아요? 아, 안 그래도 과제가 있었어요. 작년인가? 그때 행복했을 때가 언제야? 이렇게 아, 물어봤는데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있었는데 당연히 엄마랑 같이 놀 때라든가 아빠랑 뭘 했을 때라든가 이런 거를 얘기할 줄 알았더니 갑자기 길바닥에서 110원을 줬을 때가 제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110원을 줬을 때가 제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지가 그렇게 말해요? 네, 그래서 좀 충격이죠. 저는. 어머니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너무 그렇죠. 네. 아니 저랑 이렇게 추억거리가 하나도 없었나? 이런 생각하니까 너무 슬프고 아, 그 다음에는 이제 제 반성을 하게 되고 내가 너무 내가... 못한 건가? 아이고. 또래 애들한테도 물어볼게. 은서야! 은서는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야? 엄마랑 아빠랑 여행 갔을 때. 야, 진짜. 여행 어디 갔는데? 거기 오빠 경기 때 제주도 갔었어요.
제주도 갔을 때 어우 니네 사람이 봐줘. 집안이야. 태민이 어제가 가장 행복했어? 딱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줘. 태민이는 110원 주셨을 때 그때 너무 행복했어요? 네. 아, 진짜 행복했네. 기분이 최고였어요? 네. 그 돈 신동이 형 거래요. 주세요. 없어요. 아, 싫어요, 그러네. 친구들이랑 놀고 막 이렇게 재밌게 놀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